저는 지금 태백산맥을 거쳐서 아리랑을 쓰고 지금 한강에 유람선을 띄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9년부터 6년을 까면은 제가 6년 동안에 태백산맥을 썼으니까 먼 시절의 이야기고, 그리고 그 시절의 이야기는 많이 하고 싶고 또 지긋지긋해서 하기 싫고 하는 두 가지의 감정이 교차하는 것이 태백산맥입니다. 쉽게 말하면 작가로서의 영광과 그리고 고통과 순환을 동시에 갖다 준게 태백산맥입니다. 지금도 제가 빨갱이라고 해서 고발한 사람들에 의해서 검찰에 그 사건이 송치된 채로 조사를 받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문예진흥원에서 다시 불러다 강연을 시키는 것은 너가 혐의가 별로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는 바인지 모르겠는데,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었다면 내가 여기 오고 싶어도 세우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고발 사태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었고, 저는 꼼짝달싹 못하고 빨갱이 혐의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제가 아리랑 취재와 한강의 취재를 위해서 아리랑을 위해서 러시아를 갔을 때, 그때 브라지보스톡에 한국 영사관이 있는데, 다녀라고 하는 소설을 쓴 정동주 씨가, 내 후배 작가가 고려인, 그러니까 연해주로부터 시작해서 타슈켄트까지 이주한 동포들 20만 명의 피어린 역사를 집중적으로 소설을 쓰고 있으면서 저보다 먼저 취재를 하고 나서 그 영사관에 가면 큰 도움을 얻을 것이다, 찾아가서 도움을 얻도록 하라 하고 영사관의 전화번호와 영사의 이름과 그 밑에 사무원 직원들의 이름을 다 적어줬어요. 그래서 하바롭스크를 거쳐서 브라지보스토크에 가서 영사관을 물어서 찾아갔더니, 표준말로 하면 뜨악하고 전라도 말로 하면 뜨광하게 수송되라고 했는데도 너 뭐하러 왔어? 뭐 이런 식으로 대해요. 이 사람들이 나를 모르나? 나 수송 수송내라고. 이게 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그리고 돌아 나오는 생각하니까, 아하, 이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정동주는 괜찮은데 나를 만나면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때문에 이렇구나. 그리고 나서 한강을 쓰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취재를 갔습니다. 왜 갔냐면은 한국의 근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 나가서 노동을 한 근로자들의 힘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월남 800만이 아니고 근로자들 엄청나게 갔지요. 또그 전에 서독에 파견된 간호사 광부들이 있지요.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한강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다 잊어버렸고 학생 세대는 다 전혀 모르고 그 이야기가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사우디에 가서, 그때는 사우디 정부에서 저를 초청을 했어요. 사우디에서는 작가나 기자는 사절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윤리, 예를 들면 여자를 써야 한다거나 또 여자에 대해서 뭐 한다거나 하는 걸 핍박이라고 생각해서 보도하기 때문에 기자, 작가, 이게 골창 존재들이야, 못 들어와. 이래 돼 있는데 사우디 한국 대사가 저를 몇번 만나보고 나서 전혀 그런 의사가 없이 근로자 문제만을 취급한다, 그리고 내가 말하기를 멋지게 했어요. 아, 너희와 우리는 경제 형제가 아닌가? 내가 뭐 때문에 너희 문화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하겠는가? 난 그런 사람 아니다. 난 그런 문화에 대해서는 너희는 너희 문화고 우리는 우리 문화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할 필요가 있으니까 좋은 쪽으로만 쓰면 나쁘게 쓰지 않겠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인샬라, 샬람 알라이쿰, 신의 가호가 있기를, 뭐 이런 인사를 배워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 이 정도 성이라면 해서 저를 정부가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여비만을 빼놓고 거기 체류비는 1급 호텔에서 시작해가지고 완벽하게 자기들이 다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사가 나를 감으면 기필해요. 그걸 보고 참 대한민국 참 대한민국 영웅 뭉텅 팔절할지어다 참 대단한 나라다 그러세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빨갱이로 판결이 나서 진역을 살고 나왔다 하더라도 작가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일부 대한민국의 수많은 4,600만 중에서 극히 일부가 자기들의 편익에 의해서 작품을 오독하고 곡해해서 고발을 한 그 당한 억울함을 생각해야 할 텐데 그를 만나면 나한테 어떤 피해가 올지도 몰라 해서 작가를 기피해요. 그랬을 때 한 시대를 자기의 사상적 신념에 의해서 올바른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반대파들에 의해서 죽어버렸는데 그게 우리는 빨갱이라고 부릅니다. 그 자식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으며 사람 취급을 받아 살았겠는가를 생각하면 아 너는 태백산맥 잘 썼다 하고 제가 스스로 확인을 합니다. 세상이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이유는 내가 사람이고 남도 사람이고 그리고 더불어 사람인 것을 서로 인정할 때 이 세상이 사람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IMF가 안 왔으면 지금 우리는 12,000불이라고 거짓말하겠죠. 지금 GNP 얼마인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IMF가 얼마나 해볼지 모르니까 어쨌든 6,000불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6만불을 지향한들 6만불 속에 산다 한들 사람이 사람끼리 서로 믿지 않고 불신하고 사람이 사람을 경멸하고 그런 세상이라면 6만불 소용없어요. 2천불, 1000불에 살더라도 더불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닌 거지요. 지금 여기에 조정래라는 사람을 만나러 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 마음이 편했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는 것도 별로 없는 자가 10권이나 써서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충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불을 누르게 해주셨으니 그 어리석음에 대하여 표창장을 드리는 바이옵시다. 많은 사람들이 왜 당신은 태백산맥을 썼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 이야기부터 간추려야만 제 이야기가 풀릴 것이고 여러분들도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지만 그 전에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잘못된 모순, 문제점들이 어디서부터 기인하는가를 그 해답을 빨리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망할 놈은 세상이야. 나 이민 가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최근 2년 동안에 엄청나게 나왔고 엊그저께 통계에 의하면 국민의 80%가 이민을 가고 싶다고 합니다. 이거 대단히 슬픈 일이고 문제지요. 그 정도로 우리는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국가라는 이 땅을 불신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은 젖혀둡시다.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가 우리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간략하게 줄여버리면 분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남북이 가로막혀 있는 현실 이것도 비롯된 것이고 이 모순과 비극이 우리를 계속 억조해 오면서 앞으로도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시다. 막연하면 힘드니까, 이야기 힘드니까. 이승만 독재는 독재지요. 8년만 해야 될 것을 12년까지 몰고 간 헌법을 고쳐가면서까지 결국 무너졌는데 그의 독재가 성립됐던 건 무엇인가?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잘나선가? 아니, 잘나기도 했겠지. 그러나 김일성을 대적할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러므로 김일성이가 내가 안 하면 쳐내려오니까 내가 해야 돼 하고 분단을 반공을 이용해 먹었죠.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뭐라고 했어요? 4.19 이 혼란 속에서 대학생들이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그 판문점에서 통일운동 이야기해보자 하니까 저 새끼들 저렇게 하면 김일성이 또 밥돼 또
그리고 나서 유신해서 18년 동안을 해먹을 때 방공을 계속 내세워서 김일성을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 계속해서 북쪽에서 내려온다 해서 막 칼기 막 떨어지고 난리나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안 그랬냐? 김일성 독재 40년 그거 계속 미 제국주의자들과 남쪽에서 밀고 올라온다, 북침한다, 6.25도 북침이었다 하고 사람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묶었어요. 그리고 사회주의가 뭐예요? 사회주의라는 것은 봉건시대, 봉건주의, 임금이 다스리고 그 새끼들이 계속 잘났으나 못났으나 장남 위주로 권력을 물려주는, 세습하던 그것에 대한 철저한 반등과 반기를 드는 것이 사회주의입니다. 인간의 회복이죠. 그런데 그런 사회주의를 내세운 김일성이 바로 김정일한테 정권을 줘버렸어요. 이것은 새로운 사회주의적 신왕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나는 80년대부터 주체사상을 대학생들이 미치듯이 이야기할 때 야 이놈들아 그것은 신용교 천가야 하네 그랬어요. 용교 천가하시죠? 뿌리 깊은 난간 바람에 아니 멸새 꽃에 꼬 여름 하나니 왜 조선이라는 나라는 세워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세종대왕 시절에 한글을 만들 제일 먼저 만든 책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 필연성을 제시한 아주 악질적인 책이 용교 천가예요. 그 타당성을 제시한 그 신종교 창가가 주제사상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김정일을 받았어요. 이렇게 양쪽 정치 집단들이 계속해서 방공을 이용해 먹고 악용하고 해서 우리의 자유를 억조여오고 그리고 경제 자본 축적이라고 해가지고 박정희 치하에서 계속 재벌들을 옹호하고 노동자를 핍박하고 그래서 IMF 터지고 나니까 김우중 어떻게 했어요? 120조의 국민의 돈을 박살내고 25조를 가지고 지금 튀어버렸어요. 여러분 1조가 얼마인지 아세요? 나는 수학을 못해가지고 1조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억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억. 인변에 실판이 없다. 인변에 뜨드이자요. 뜨드이자. 실자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억이에요. 그런데 1조는 억이 몇 개 모인 거겠어요? 에이 저렇다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살아. 만 개, 만 개. 예? 억이 사람의 마음에만 있는 숫자인 억이 만 개가 모여야 1조가 되는데 김우중은 120조를 국민의 세금을 돈을 은행에서 빌려다가 박살을 내고 25조를 지금 삼켜버렸어. 김우중이는 대표적으로 하나 드러난 것 뿐이지 그 밑에 모든 재벌들이 개발 독재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IMF가 온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치의 핍박만이 아니라 경제까지도 계속 그렇게 작당을 해서 정경유착을 함으로써 우리의 대중의 절대다수의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뜨려버린 게 방공체제입니다. 그렇다면 경제 분야까지 그렇게 했다면 그 방공의 문제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빨갱이지. 빨갱이는 어떻게 돼요? 감옥 가야지. 심하면 죽어. 빨갱이란 누명을 쓰고 죽은 사람이 조봉암이에요. 1959년에 진보당 사건으로 해가지고 부통령이 빨갱이 누명을 쓰고 교수형을 당했어요. 이 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 하물며 보통 사람들이 거기에 연루되면 가차없죠. 뭐 바로 죽음이죠. 그런 엄포와 억압 속에다가 국민을 몰아넣고 역대 정권들은 계속 정치를 해오면서 반공을 강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이 그 굴레를 벗는 건 통일인데 통일을 해나가려면 정치적인 두 집단이 그렇게 서로를 악용해가면서 국민을 속이고 핍박하면서 한다면 100년과 200년과도 통일이 안 되지요. 통일이 안 되면 누가 생이 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우리의 우방이라는 미국, 우리의
이웃이라는 일본, 또 우리 옆에 있는 중국, 러시아 이런 사람들이 재미 보는 거예요. 집안 싸움 시켜놓고 싸워라 싸워라 해놓고 재미 다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국민은 뭐예요? 세금 죽도록 일해가지고 세금을 낸데 세금의 34%가 국방비야. 우리 80만 대군, 저쪽에 120만 대군, 저쪽은 세금의 60% 이상이 국방비예요. 여러분, 통일되어서 우리가 30만 군대만 갖는다면 나머지 90만 젊은이들의 노동력, 그들을 먹여 살리고 입히고 하는 군사비 다 줄이면 대학교까지 의무 교육시켜도 돼요. 여러분들 세금 적게 내고 그 세금 가지고 영화 구경도 가고 여행도 가고 얼마나 인생을 즐길 수 있어요.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진다고요. 그런데 막아놓고 무기 팔아먹고 뭐하고 계속 하면서 주변국들만 신나는 겁니다. 지금 최근 신문 났잖아요. 일본이 제일 원하지 않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 나라, 일본이 일본이다. 마음 놓고 양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싸붙이고. 그런데 민족의 수호인 통일을 이루려면 그 두 개의 정치 집단이 서로만 충돌을 하는 사람들에게 맡겨놓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세계적인 문화학자들이 말하기를 두 개의 정치 집단이 대결해서 만들어 놓은 불안은 문화적 중간여과 과정이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문화 속에 문화, 예술 모든 일반 그게 다 포괄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단에서는 분단의 문학, 그것이 한국 문학의 원류이고 본류다 하는 말을 평론가들이 해놨고 거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한민국 작가는 분단의 문제를 다루어야만 된다 하는 책, 역사적 사회적 책무입니다. 그러나 분단의 문학이라고 한 것은 분단된 사실만을 말할 수 있는데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분단 극복의 문학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붙여놨습니다. 그 분단의 상황을 넘어서서 무언가를 제기해야만 비로소 그것은 문학으로서의 역사적, 사회적 소유와 성취를 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분단을 극복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해답이 굉장히 모호하면서도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적인 반공체제를 넘어서야만 된다는 이야기예요. 넘어서면 어떻게 되죠? 기다리고 있는 건 아까 이미 다 말한 그거예요. 맨몸을, 알몸을 가지고 생자가시가 얽혀있는 그 가시밭을 뚫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뭐가 돼요? 기다리는 건 죽음밖에 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대명제가 문학인한테 주어져 있는데 그 길을 알면서도 피해가는 것은 뭐다? 사회학적 용어로 하면 직무유기고 문학적 말로 하면 비겁이에요. 알면서 모르는 채 고개를 돌리는 자, 그 비겁에 대한 응답은 뭐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작가라는 건 뭡니까? 그 사회의 산소라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신하기 위해서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할 말 못하고 참고 그것을 대신 짊어지는 자들이에요. 탄산가스가 많이 있을 때 그 탄산가스를 제거해서 산소를 공급해서 그들로 하여금 숨을 쉬게 하는 자, 그들이 바로 작가이고 지식인이고 그리고 기타 예술가들의 사회적 소유입니다. 특히 우리가 흠모에 마지 않는 소그라파 제국처럼 아무 문제와 갈등이 없는 사회에서는 그런 사회적 참가가 훨씬 줄어들지만 우리처럼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갈등과 분쟁이 많은 나라일수록 그 참가가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태백산맥을 쓰기 전에 이미 분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썼습니다. 단편으로, 그 안에서 중편으로, 그것도 안에서 장편으로 한 권짜리. 그러다 보니까 어언 나이 마흔이 됐어요. 마흔 되기 전에 내가 뭘 하다가 마흔이 됐나? 내가 대학교 때 나는 마흔 살이 된다는 건 상상도 안 했어요. 내 생애에서 마흔 살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안 했다고요. 이것은 가장 아름답고 당연한 착각이죠. 젊은이들이 갖는 오만이에요.
그러나 내 나이 벌써 환갑이 다 됐잖아요. 인생은 그리 가더라. 그 당연한 착각을 하면서 10년 살다 보니까, 작가로서 10년을 살다 보니까 마흔이 저기 앞에 보여요. 나 뭐하지? 이 불혹의 나이에 뭐가 작가로서 남겨주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하는 자각에 봉착했어요. 그렇다면 분단 문제를 새롭게 써야 된다. 그야말로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 그래서 역사의 진실을 올곧게 쓰자. 방공 상황 속에서 왜곡되고 굴절되고 암장된 것들을 다시 제대로 써보자. 그러지 않고서는 작가로서 제대로 작품을 쓸 수가 없다. 그냥 그 전에 내가 썼던 작품은 나와 내 동료들이 함께 방공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딱 갇혀서 그 범주 내에서만 움직인 거예요. 소재로서의 분단 문학인 거죠. 그러면 제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걸 뛰어넘어야 된다. 방공의 울타리를 벗어나기 운동을 한 것이 태백산맥입니다. 그래서 태백산맥을 나이 딱 5쯤 벗겠습니다. 여러분도 벗으십시오. 동료. 동무가 생겨야 마음이 편한 법이니까. 나이 마흔의 소설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2회분을 써놓고 밤중에 앉아 생각하니까 이런 식으로 써나가다가는, 그때 전두환 정권이잖아요. 8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얼마나 무서운 시절이었던지, 대학생 운동도 일어나지 않을 때였어요. 대학생 운동이 84년 가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분명히 이러다가는 잡혀 들어가서 매사닥 당하고 물고문 당하고 뭐 틀림없죠. 그래서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이러다가 문제가 생길 텐데 어떻게, 제 아들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쟤 데리고 견디 낼 수 있겠나? 그때 새벽 1시 됐을 거예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남자가 자기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듣겠는가? 걱정하지 말고 하라. 그 확인을 받고 트랙상태를 썼어요. 쓰면서도 염상진이가 나온다든가 그 좌파들 빨산들 이야기가 나올 때는 속도가 다른 부분을 쓸 때보다 10분 이상 떨어져요. 그러니까 염상구를 쓸 때는 파지가 거의 안 나요. 착 쓰면 그냥 그만이에요. 저는 작가들 중에서 파지를 별로 안 내는 작가입니다. 10장 쓰면 1장 정도를 파지를 내는데 그 이유는 쓰면서 생각나는 문장은 절대 안 써요. 그것은 그냥 산이 떠오르는 문장일 뿐이니까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요. 그러면서 문장을 네 문장으로 바꿔요.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은 극히 짧아요. 앞문장을 쓰면서 뒷문장이 생각나고 그걸 다시 반추하고 다시 반추하는 시간은 한 5초 내에서 결정이 돼요. 그것이 회로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첫 문장을 생각난 걸 써버리면 그것은 내 글이 아니죠. 그냥 일상적으로 떠다니는 문장이에요. 소설은 이야기는 아니고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문장 하나하나가 카페트를 짜듯이 한올 한올 색칠이 들어가서 거대하게 큰 무늬를 이루고 있는 카페트를 짜듯이 문장 하나하나가 실오라기 하나하는 겁니다. 날조과 시주예요. 그 문장의 힘에 의해서 사건이 만들어진 것을 역동적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독자들에게 감상적으로 울게 할 수도 있고 하는 연출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기본은 문장이에요. 언어이면서 언어가 두 개 이상이 모아져 문장이 되면 그게 문장이 되고 문장이 여러 개가 만들면 구가 되고 절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문장에 대한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 문장을 읽는 묘미, 거기서부터 예술이냐 아니냐가 결판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평이한 문장, 단순한 문장, 의례 있는 문장을 써버리면 그것은 문학이 될 수가 없고 문장 하나하나가 전부 특색 있고 개성적이 되는 거죠. 문학 창작론에 들어가는 건데 간단히 예를 들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알몸이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이것은 언젠가 저기 이광수 시절에, 김동인 시절에, 지금으로부터 5, 60년 전에 그런 사람들이 쏘는 찰떡 문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입력돼서 암기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수거처럼 따라다녀요. 그런 식의 문장은 수없이 많아요. 그러면 여자와 남자가 이렇게 하는데 실원에 걸치지 않은 알몸이다 하면 너무 구태연하고 냄새나서 동자들이 안 읽어버리고 기대를 안 해. 그걸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쓸 것인가. 어? 새롭게 알몸 다 알지 뭘. 중학생도 요새는 포로로 봐서 만화 디신 뭐 인터넷에서 많이 봐서 다 하는 걸 뭐. 근데 그것이 새롭게 아름다워라 하고 느껴지겠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머릿속에서 두 번 세 번 굴리지 않으면 안 돼요. 노을, 우리 흔히 보는 노을 있잖아요. 서산에 노을이 불타고 있었다. 은혜에 쓰는 문장이잖아요. 그건 남이 다 쓴 거예요. 그 불타는 노을이 어떻게 불타는지를 새롭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작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쓴 문장에 대한 자기의 싸움이면서 1차로, 2차로는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머리 좋고 뛰어난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 수없이 수십 년에 걸쳐 써놓은 그 문학을 넘어서는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문학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가장 기본적으로 할 일이 쓰려고 하지 마라. 모르면서 뭘 써. 이미 이름나 있는 세계문학전집, 한국문학전집 100권씩 정리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200권을 다 읽어라. 읽어놓고도 아이고 이 새끼들 웃기네, 내가 더 잘 쓸 수 있어 하는 자신감이 생길 때 비로소 글쓰기를 각오하라. 무슨 말인지 알죠? 어? 다 썼네? 내가 쓴 거 다,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썼네? 이렇게 되어버리면 쓸 필요 없다. 다 썼는데 뭘 또 써? 아무리 유명한 작품도 읽어보고 별거 아니네, 난 더 잘 쓸 수 있어 하는 자신감이 생길 때, 그것이 오만이어도 좋아요. 그런 오만 없이 어떻게 예술을 해. 아 참 이거 참 오기 싸움인데. 그렇게 해서 글을 써나가면서 자기 점검이 생기는 거예요. 영창진 나오고 뭐 이준숙이 나오고 할 때마다 마디마디마다. 그리고 제가 성나자로 마을에서 태백성명을 거의 다 썼잖아요. 그 이후도 그때 그 종교 단체 거기에는 수사기관들이 막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경재 신부께서 계시는 성나자로 마을에 거처를 마련해 주셔서 그래서 글을 썼다고요. 쓰고 나면, 그런 대목을 쓰고 나면 밤새도록 악몽이 시달려요. 끌려가서 고문 당하고 비비 틀리고 물에 처박히고 박종철이 죽은 새까지 막 떠오르고, 그러면서 6년 세월을 썼어요. 그런데 쓰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지금이야 장기수가 북쪽으로 가는 세상입니다. 장기수라고 말을 붙여줬으니까 장기수지. 그 사람들은 이쪽 말로 말하면 뭐예요? 간첩. 간첩. 간첩인데 여기 와서 지하당을 만들거나 조직적으로 뭘 했거나 하는 죄가 거의 없고, 와서 바로 잡힌 사람들, 이 사람들이 10년, 15년 받고 살다가 재량 썼어. 그러니까 안 쓰고 고집 부리다가, 그 사람도 예술가들이야. 그리고 보면 고집 부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30년씩 산 사람들이라고요. 조직적으로 해서 활동을 많이 한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밝혀진 사실인데, 이쪽에서 저쪽에다가 보낸 숫자가 얼마예요? 7만 명이라고 해요. 7만 명. 그럼 저쪽에서 살아줬겠냐? 안 살아도 다 죽겠지. 서로가 그런 거야, 서로가. 우리는 뭐 군자의 나라인가? 저쪽에서 오는데 우리는 왜 안 가지? 당연한 거지. 다만 비밀로 붙였을 뿐이죠. 눈 감고 아우 알면서 다 숨긴 거. 이게 세상이 좋아져 밝혀진 거예요. 이런 시대가 아니고 빨산 한 사람들, 나 빨산이었어 하면 너 이 새끼 이리 와. 그래서 잡아놓고 그랬어요. 83년에 취재를 하는데 그런 자료가 있을 리가 있습니까? 전부 우리 쪽이 옳다는 이야기만 다 쏘는 책들 뿐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소설 무대가 된 별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화순으로 뭐 구례로 해서 지리산 노고당 꼭대기까지 계속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간다고 그 사람들이 말합니까?
소설가라고 명함을 내놓고 내 소설 좀 내놔도 믿습니까? 그 사람들은 평생 속아왔기 때문에 또 안 속았더라도 내가 그 말을 하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또 잡혀가니까 말 안 해요. 그래서 이삭을 죽듯이 그리고 백사장에 떨어져 있는 쌀알 하나를 골라서 내듯이 수백 명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당신의 이름도 묻지 않겠다, 당신의 주소도 묻지 않겠다, 나한테 말하지 마라, 겪은 말만 해라, 묻는 말만 대답하라. 왜냐하면 혹시 문제가 되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기자에게 취재원 보호라는 권한이 있습니다. 취재원을 밝히지 않을 권한이 있어요. 법정에 가서 작가에게 똑같이 있어요. 그건 내가 취재한 거다, 그 책임은 내가 지겠다, 그럼 나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처음 만나서 말 안 하고 두 번째 말해서 말 안 하고 세 번째 찾아가니까 저생으로 가버린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서 그 이야기들을 모아서 엮어서 별교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수약을 시켜서 집어넣은 거죠. 그랬더니 내가 고발당하기 전에 86년부터 단행본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89년 10월에 완료가 됐는데 88년쯤 태백산맥의 그 현장, 그래가지고 김종원과 뭐 하는 사람이 책을 냈어요. 조동네 이 자식은 새빨간 거짓말쟁이고 별교에서 있지 않은 일까지 전부 집어넣어가지고 거짓말을 과장하고 빨산 옹호하고 빨갱이다 하고 책을 단행본을 냈어요. 난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제야 미술가 이리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자기 신분을 속인 것이고 모 방공단체에서 돈을 대서 그 사람이 강남 지부장을 했어요. 그때부터 주동네를 겨누는 칼들이 흔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새벽 2시 3시가 되면 나는 그때까지 요즘은 이제 늙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도 나이 많습니다. 나이 먹어가지고 12시면 자요. 건강이 회복이 안 되니까. 그때만 해도 새벽 2, 3시에 의뢰의 글을 쓰고 있던 시간이에요. 그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단행본 나온 다음부터 너희 시키 당장 너희 집 지금 폭파된다. 너희 시키 몰살시킬 거야. 너희 아들 어느 학교 다니는지 알아. 너희 시키 안심하지 마. 끝끝내 평생 쫓아내 너희 죽일 거야. 뭐 이런 식의 전화. 그것이 10년을 계속 그러다가 김정호 그 책이 나왔어요. 그러니 처음에 친구들이 그래요. 그런 말 듣고 나서 전화번호를 바꿔라. 아이고 이 새끼야 병신아, 전화번호를 바꾸다니 이 돌대가리야.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군데 전화번호를 바꾸면 그 다음날로 알지. 아이고 저 관변단체 사람들 아닌가, 방공 관변단체 사람들인데 금방 알려주지.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전화번호를 바꾸겠어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그건 기싸움이에요. 네? 기싸움이라고 깡패가 딱 달게 들었어요. 야 이 새끼야 찔러, 찔러면 찔러, 배를 내면 못 찔러. 그러면 깡패 10명도 혼자서 이기는 건데 찔리지도 않니 무서워가지고 이지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쟤들이 집단으로 나를 지금 거기서 글을 못 쓰고 중단시키게 하려는 공작인데 뻔히 아는데 내가 어찌 주소를 바꿔, 전화번호를 바꿔, 금방 두통날 건데. 그러면 나는 이미 몰리고 있다는 걸 그들한테 보여주는 거잖아. 뒷모습 보이면 칼질하는 끊으면 네 그래, 그래서 내가 이미 집사람한테 유예분을 보내놓고 그 말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각오 하지 않았으면 그 공간 협박당할 때 필요 났어요. 무서워서. 그리고 났는데 집에 내 옆에 누가 있어요? 내 옆에 누가 있냐고. 새벽 2시에 지금 전화를 받고 3시에 받았는데 내 옆에 누가 있어 지금? 내 마누라 김철이가 있잖아. 그때 남자로서의 의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분 되게 나쁘고 정말 이거 뭐가 폭 터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러려고 다
단순 범죄 끝나는 거지 뭘. 그러나 거기서 비실비실 잠 못 자고 그러면 또 이 남자 체면이 또 말이 아니라 이게. 그래서 나는 남편이고 아버지다. 체면을 딱 걸고 자야 30분 만에 코 콱 골아버려. 나는 코골 소리 못 들었지. 내가 집사람 말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전화를 받고 30분 만에 코를 골 수 있냐. 그게 저절내지. 흐흐흐. 그거 지금 말하니까 재밌지. 당할 때 참 입만 쓰고 피 바토요. 그렇게 해서 소설 쓰기도 쓰는 과정이 힘들고 쓰면서 또 그 모양이 되고 그리고 나서 1992년에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공포를 했어요.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것은 이적성이 많다. 문제가 많은 작품이다. 그러나 사건화하지는 않겠다. 노동자와 학생이 읽으면 불법 간행물 소지죄로 걸리지만 일반인이 교양으로 읽는다면 그건 위법소지가 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검찰이 대단히 머리를 찾은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융통성 있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 말이 얼마나 우습냐면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한 집안에서 안방에 있고 아들이 건너방에 사는데 아들이 그걸 읽으면은 이적품으로 세고랑을 채우고 건너방에서 엄마가 읽으면 괜찮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문화부 기자들에 의해서 엄청난 야유를 당했어요. 그 전에 그런 공간을 온 게 아니고 국회 문공문과위원회 뭐 어디 방송국 뭐 이래가지고 그런데서 계속해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이 자를 잡아드려야 된다. 그런데 KBS에서 그 사람들도 물론 태백산맥이 일부가 나왔을 때는 그런 식으로까지 갈지는 몰랐겠죠. 소설이 지금 시작되고 있으니까 나를 45분 프로에다가 딱 등장을 시켜가지고 막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그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야단을 치고 해가지고 7명이 싹을 그냥 좌천되버렸어요. 한지로 다 밀려가버렸어요. 그런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이제 검찰이 그 공식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나 보다 했는데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임권택 감독이. 영화가 만들어지면 반드시 두 가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나리오가 나오기 전에 배역을 정하기 전에 시나리오를 일부 역과 가지고 작가한테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배역을 정한 다음에 배역은 물론 그들이 정하지요. 그래서 배역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작가와 함께 독해를 합니다. 읽어서 작가한테 질문하고 작가가 주문할 게 있으면 주문하고 이런 식의 행위를 한번 하고 두 번째는 촬영이 있을 때 작가를 촬영장에 한번 좀 초대를 하는 것이 아주 상례화되어 있습니다. 영화가 만들어진다는데 시나리오가 안 와? 근데 영화 촬영이 시작됐다 그래. 이게 무슨 소리야? 저는 이제 아리랑을 쓰고 있으니까 오면 받아보는 건데 안 와요. 바빠서 그런가 보다. 영화가 촬영이 중간쯤 됐다 하는데 방공단체들이 들어올려나가지고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화 개봉된다 하니까 영화관 폭파한다 뭐 한다 신문 여러분 보신 분들 있죠? 난리가 난 겁니다. 임권택 감독 아버지가 빨상이었어요. 그것까지 걸어가지고 이제 임권택이 소통 내가 짜고 이제 빨갱이 찬양한 영화 만든다 해가지고 막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전국에서 개봉하는 영화관을 다 폭파시켜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공갈 협박을 방문단체가 치는데 딴 단체 그래서 그 사람들도 뭐 최고랑 차야 돼요. 공갈 협박죄니까 형법에 걸리잖아요. 그 사람들 안 걸려.
바람 같은 사람들이야. 그물에 안 걸리는 바람 같은 사람들이라고. 취해복권이야. 지들 만들어도 돼. 그래서 영화 촬영을 하는데 의뢰의 방공용 군대 영화 만들면은 국방부에서 총 같은 거 지원을 하잖아요. 빌려줘요. 빌려주고 황자로 빌려주는데 하루에 뭐 1,500원 받다든가 그런 인대 사업도 한다고요. 일체도 안 해줬어요. 지원 안 해줬어요. 그 영화사에서 총을 전부 다 나무로 깎아가지고 색칠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느라고 제작비가 그때 당시 30억이면 지금도 50억 이상 될 거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해서 만들었는데 그 난리가 나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화를 만드는 동안에 촬영하면서 경찰에서 간섭하고 방문단체 와서 해방 놓고 물 뿌려버리고 똥 퍼버리고 별썰 다 했대. 그러니 이게 영화 촬영하다 딴 데로 가서 또 하면 또 그러고 그렇게 겨우겨우 영화를 만들어놨는데 내가 인건 되겠어도 돈이 없지요. 이게 막 조이고 제작자는 돈을 막 들이대면서 이거 안 걸리게 해 말썽 안 내게 해 막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영화가 동쪽으로 가게 서쪽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시사회 해놓고 보자. 시사회부터 해놓고 보자. 당신들 말하지 마라. 해가지고 시사회 장소에 일부 시사회에 그 사람들을 제일 먼저 불렀어요. 예론에 통과될 때 무상적으로 통과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더니 또 그 정도면 괜찮다 그랬어요. 2부에 나를 불렀어요. 갔더니 안성기 씨가 딱 서있어. 근데 악수하면서 그랬지. 영화는 100번 다시 만드는 것이요. 추장전이 그랬듯이. 추장전이 지금까지 한 12번 만들어졌거든. 나는 그 영화 이미 예륜에 잘리지 않고 통과됐어. 따랐어요. 무슨 영화인지. 또 그 사람이 보고 그 정도 괜찮다 이미 알았어. 그러나 그 영화를 만든 사람에 대한 예우가 있잖아요. 안 갈 수 없이 갔죠. 영화를 보다가 끝나기 10분 전에 나왔어요. 아니, 봐줄 수가 없어. 너무 역겨워가지고. 그리고 났더니 온 영화 잡지사에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매일 그 영화를 어떻게 생각하냐. 야, 싼 붙이려고 민권택. 그날 그랬어. 내가 당한 만큼 그도 당했을 텐데 그도 피해자다. 그에 대해서 나라에 말을 하지 말라. 당신들 정말 야비한 자들이다. 그렇게 해서 단 한 말도 인간에 대한 욕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났는데 영화사에서 두 벌의 시나리오가 보내왔어요. 한 벌은 처음에 썼던 거, 그리고 또 한 벌은 압력을 받아가지고 고쳐가지고 영화를 만든 거, 그 두 개가 지금 저한테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다음에 태백산맥 효호를 제가 나이가 80쯤 되었을 때 할 일이 없으면 그때 쓸 거예요. 이런 이야기. 그렇게 해서 고발을 그 영화가 되면서 바로 그 자들이 나를 고발했어요. 8개단체, 방공 8개단체, 막 엄청나요. 막 이름이 막 한자로 막 이렇게 막 길어요. 막. 외우지도 못해. 뭐. 대한민국 상위 군경 뭐 어쩌고, 뭐 또 대한 참전용사 뭐 어쩌고, 막 엄청나게 길어. 그런 사람 8개단체가 빨갱이다. 해서 국가보안법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이승만 씨 양자가 이승만 대통령을 민족 반역자라고 했다. 근거를 대라. 이건 명예훼손이다. 두 가지의 죄로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박종철을 죽인 팍 치니까 억하고 죽더라는 남영동 분실 속칭 거기에 끌려가세요. 고발자가 있으니까 그냥 금방 이제 조사가 시작되는 거지. 근데 거기 남영동 있는 게 아니고 박종철 사건이 터진 다음에 저기 영천으로 이사를 갔더라고요. 거기 갔는데 거기는 무슨 수사기관 그거 없고 무슨 회사라고 간판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예. 시대가 이제 김영삼 시대로 바뀌었으니까 작가라고 지하실로 끌고 가진 않고 2층으로 가가지고 독방인데 창문이 아무것도 없어요. 수저관 책상, 그 다음에 간단한 사무용 한 줄짜리 소파, 그 조그만 이것보다 더 작은 탁자, 재트리 하나 보이고, 밖에 없어. 세 명이 딱, 이거, 도둑, 생각,
셋이서 앞으로 사흘 동안 조사합니다. 그러나 둘이 나가고 이자가 반장이야. 한 사람이 하는데 젊은 사람인데 나이가 31살쯤 됐어. 깍듯하게 조선생님 예측 하면서 묻는데 고발자들이 책 한 권이에요. 고발자 120페이지. 이러기 때문에 빨갱이다, 이러기 때문에 빨갱이다는 조항으로 쫙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이 약 500가지. 그걸 이제 셋에서 분담을 해가지고 묻는 거예요. 작가의 말부터 시작돼요. 수사가 작가의 말 이렇게 말했다. 이게 사실인가? 그러므로 나는 빨갱이다. 그러냐 아니냐? 내가 처음에 박원순 변호사 있죠, 참여연대. 그 양반이 내 담당 변호인이었어요. 내가 사건을 고발당하고 나서 수사에서 연락이 왔을 때 그 양반을 변호사로 내 세웠어요. 그러고 내가 이제 들어갔는데 양반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하려니까 어떻게 하기는 재판을 해야 할 테니까 나는 일체 수사에 안 응하겠다, 그렇게 하십시오. 묻는데 보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도저히 대답이 안 되는 걸 모르니까 억지로 이제 끼워 맞추는 거니까. 그래서 수학인한테 똑똑히 이걸 받아 쓰시오 불러줬어. 수사라고 하는 건 공평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평성을 결여한 수사에 대해서 나는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걸 받았어라, 읽어라. 그러놓고 물으면 이하 동문, 물으면 이하 동문. 9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11시 40분까지 그런데 물 갖다 주고 담배 만들어 피우십시오. 그리고 짜장면 시켜가지고 그거예요. 변소간다 그러면 따라오고 그렇게 해서 14시간 반을 하고 나오니까 신문에 난 12시에 작가를 돌려보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나 그때 이런 세상이 모든 게 다 이랬구나 그때 알았어요. 밤 12시 40분까지 그렇게 곤죽을 만들어 놓고 똑같은 걸 물으면서 똑같이 이렇게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 놓고는 12시, 난 12시에 귀가시켰다고 기사가 나와. 모든 국가 공권력이라고 하는 짓이 이런 꼴이고 언론이랑 이 모양이구나. 내 마누라한테 집에서 사실 확인을 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랑 것들이 아직 안 들어왔다 했을 거 아니냐고 사실 확인을 하면 안 해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열이 나서 이거 도저히 이 새끼들을 상대해가지고 내가 수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죽으면 죽어도 내가 강제 구인당해서 몸부림치면서 끌려가려 하더라도 내가 절대 수사 안 받는다. 그래가지고 박원순 변호사 만나니까 받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 다음날 가게 안 가버리고 안 가버렸어. 그랬더니 쟤들이 몇번 쳐가지고 이제 강제 구인한다고 편지가 날라오는 거예요. 날라오면 나 또 대응하는 거예요. 아리랑을 쓸 때요, 그때요, 뭐, 아리랑. 민족의 처절한 비극인 아리랑을 지금 혼신의심을 다해서 쓰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이게 개새끼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아리랑 쓰다 말고, 그 이제, 편지 온 것에 반론을 쓰는 거예요. 써가지고 변호사한테 가져가. 변호사는 모르잖아요. 내가 잡혀들어서 무슨, 어떻게 당했는지. 그 안 간다는 이유를 쫙 써가지고 이제 가져가면 읽어보고. 아, 선생님, 변호사가 대단히 썼습니다. 고칠 거 없습니다. 이대로 하십시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발로 쓴 게 제일 깁니다. 이게 한 100매씩 써버리니까 나의 결점은 길게 쓴다는 결점이지. 아까 말한 대로 길게 쓴 거 하나는 자신 있으니까. 집사람이 그 주소는 편지를 보면 발바닥 떨어요. 그냥 꼼짝없이 너는 갔다 이거예요. 가만히 있어. 그러고 쫙 소름을, 아 역시 우리 남편 최고야. 그리라기 그런 거요. 저쪽 말만 들으면 틀림없이 잡혀 들어가는 거야. 이거 이제 내일 당장 끌려가는 거야. 내가 딱 소름 보면 아 이것도 그네가 존경받는 계기가 됐다는 데서 대단히 고마워 생각. 그렇게 싸움을 몇 달을 했어요. 그래서 7번씩 저쪽에 보내고 난 그 대응하고 결국 나를 강제 구인 못하고 한번 조사한 채로 검찰을. 그래서 검찰에서 그걸 가지고
97년인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어요. 지금 자배들을 사건화시켜봤자 검찰 입장은 곤란해지고 독재는 너무 많고, 그 당시에 서울대생들이, 내가 서울대학교 외무관에서 초빙 1호로 가가지고 문화관에서 한 1,500명 놓고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장에 워키토키라는 거 들고 뛰는 사람이 7명쯤 됐었어요. 그 형사예요. 그때 총학생회 회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이미 선생님 사건에 있어서 선생님 구속되면 전국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학생 총단결 동원령을 내려놨습니다.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가 나한테만 들어왔겠어요? 그리고 지금 독자들이 그때 당시에 350만 부가 팔렸는데, 나는 350만 부가 팔린 줄 알았더니 아파트에 들어오는 대본 책 빌려주는 용달차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책이 헐어가지고 막 철사로 꼬매가지고 막 비닐을 띄웠는데 막 세계 기준으로 다 찢어졌어. 그러니 빌려 읽은 사람만 무르키아이뇨. 그러면 나를 기원하는 세력은 엄청 3,400만이 아닌 거예요. 검찰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승산이 없다 해서 기소유예로 끝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를 고발한 단체들이 막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막 거기다 공갈려 먹지고. 그래서 다시 취소했어요, 검찰에서. 그리고 검찰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방송국에 60분씩 인터뷰해가지고 예방이 나가면 취소해버려요. 딴 프로가 나와. 태백산맥이 나온다고 추석 프로로 나온다 그러면 그것도 취소해버려요. 툭합수 투가 나와. 그뿐만이 아니고 내 태백산맥이 일본에서 번역됐잖아요. 그 번역됐다는 기사가 나가니까 일본에까지 편지하고 전화해서 중단하라. 출판사에다가 내용 끼면 공갈 협박, 회수하는 분들이 다 불사질린다 하는, 계속 와요. 내가 다 가지고, 자료로 가지고 있어요. 태백산맥 100세 기념해가지고 포라자 호텔에서 하는데, 3월 10일인가 그랬는데 비가 주척주척 내린다는데 식구들 데리고 거기 들어가는데 어떤 노인네들이 표막을 붙이고 막 하고 있어. 나는 뭔지도 들어갔어. 들어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태백산맥 주둥내는 빨갱이다, 김일성 앞잡이다, 그 팜플릿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행사하는지 알고. 노인네들이 노병은 살아있다 그런 꼴을 계속 당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도 어디어찌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담당검사를 바꿔요. 아, 바꿔서 이 사람이 새로 샀던 신뢰하고 있다 그러면서 1년 가고 또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재작년에 검찰에서 오라고 해서 갔어요. 조상수 검사요. 하필까지 종씨라 또 이름도 나 외워요. 지난번에 정형권 붙잡으려다 실패한 사람, 그 조상수 검사. 바보같이 실패를 하냐. 젊은 사람인데 굉장히 예의 발라요. 많이 알고. 그 사람이 경찰에서 넘어온 아까 말한 500가지 정도의 혐의 사실을 줄여서 120가지로 줄였어요. 그걸 다 할 수 없으니까, 또 그 소리가 그 소리니까 그걸 줄여서 이제 묻는 거예요. 사흘을 조사하겠습니다. 이제 동생도 쫙 끄트머리 동생. 우리 집이 사람 세상에 팔났네요. 나이도 낫지. 우리 식구가 열 식구지. 농구팀을 만들어, 두 팀을 만들어. 내가 총소위로 네 번째, 아들로는 두 번째. 그러니까 내 밑에 동생이 쫙 맨 끝에 동생보다 더 나이 검사 앞에 내가 이 앉아서 조사를 받는 거예요. 이건 어떻습니까? 요즘 반란 사건이라고 했는데 그 사건에서 미국 배가 간 일이 없다, 사실 무인 것을 말해 이거 빨갱이다 이런 거예요. 그 자료가 있다. 자료 제시할 수 있습니까? 아, 하죠. 김정원을 백수한 호랑이라는 그때 빨치산 토벌치산이 있어요. 김정원이라고. 그 사람을 막 살인마로 그려놨는데, 이건 방공수사를 이렇게 한 건 이런 빨갱이다, 이게 나쁜 놈이라고 하는 근거 어디 있습니까? 아, 거기 있습니다. 아, 선생님 이런 근거 어디 있습니까? 아, 있다니까요. 있다고 적으세요. 그렇게 해서 100가지를 다 자료를 제시하겠다고 했어요. 100가지가 넘어가니까 이 검사가 괜히 걱정되나 봐요.
교수님 2만 원을 전부 어떻게 자료를 내시랍니까? 아 참 걱정도 팔자네. 왜 그래요? 내가 다 하겠다는데 언제까지 하시려니까? 아, 시간 얼마를 주시겠어? 어디 한 20일? 아이 20일 줄 필요 없어. 나는 성질 급하니까 일주일 내 끝내 내가. 그래가지고 한강 그때 또 한강 쓸 때요 또 한강 쓰는 거 젖혀놓고 신문에서 젖혀놓고 그 자료를 찾아 책을 찾았어. 그래서 16번을 찾았다. 그가 물은 걸 다 메모해가지고 와서 메모는 한 서너 개밖에 안 했는데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그 120개 하니까 쭉쭉쭉쭉 떠올라요. 나의 왕이 된 일이니까 내가 천재란 말이 아니고 그걸 조목조목 해가지고 몇 번째 물은 몇 페이지 어느 책 몇째 줄 쭉쭉쭉 빨간 걸로 그어가지고 딱딱 붙여 책 16권을 싸가지고 가지고 갔어요. 거기서 깜짝 놀린 걸 들고 들어가니까 무슨 이걸 어디다 읽으라고. 그래서 내가 풀면서 보시오 딱 표시해놨어. 목록 질문 목록까지 따로 딱 해가지고 가서 이대로 들추면 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종무 소식이다. 아, 그렇게 하여 끝났던 것이다. 그래서 그랬어요. 검사한테 마지막 하실 말씀을 하라 그러길래 아 그전에 전부 내가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사흘 걸린다고 하던 것이 하루 반말이 끝났어요. 조사가 조사할 게 없잖아요. 자료를 내겠다는데 객관적으로.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하라고 해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제시한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나를 고발한 자들은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내가 다시 고발할. 그러니까 아유 수님 것이 돼. 나는 한나라의 작가이므로 그들을 긍휼히 여겨 그것을 면케하노라. 쓰라고 했어요. 썼어요. 시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종무 소식인데 머지않아 방공법이 개정된다고 하니 그 고발은 무효가 될 것인지요. 그럼 검찰은 중립경찰로서 근상이 끝날 것이다. 저는 그래서 방공법이 개정되기만을 기다리는 범죄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아리랑을 읽다가요. 아직 아리랑을 덜 읽어서 태극산맥을 못 읽었습니다. 책은 다 읽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리석었다 싶은데요. 작가 선생님께서는 태백산맥을 먼저 쓰셨잖아요. 그래서 읽는 사람으로 입장으로서는 아직 태백산맥 안 읽은 사람으로서 두 작품 저처럼 아리랑 먼저 읽고 태백산맥 그 읽으라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그런 말씀 잠깐 하셨는데요. 길게 쓰는 것이 특기라고 하셨잖아요. 읽으면서는 이 아리랑을 왜 아직까지 못 읽었나 하면은 지금 6권 읽고 7권 읽으려고 하는데 읽다가 너무 좀 화나고 짜증나고 우리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 이렇게 샅샅이 다 알아야 되나 싶고 그리고 이것이 다 정말 있었던 그대로인가 그런 우분 같은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아직까지 도저히 더 읽을 자신이 없어서 지금 멈춰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리랑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책의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제가 의도했던 것은 이 땅의 작가로 태어나서 최소한 이 땅의 작가의 소임을 다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것이 우리 근현대사를 소설화시키는 것일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태백산맥을 쓰기 전에 이미 아리랑 한강의 기획을 세웠고 아리랑의 제목은 확정을 지었었고 한강의 제목은 쓰기 직전에 바꿨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분단은 분단된 역사만을 반토막 내고 왜곡한 게 아니고 일제 36년의 역사마저도 자기들의 편의에 의해서 자기들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남쪽은 민족주의자의 투쟁만을 기록을 하고 사회주의의 투쟁을 완전히 지워 없앴고
북쪽은 마찬가지로 민족주의자 투쟁을 다 지우고 사회주의자의 투쟁을 기록하되 김일성을 엄청나게 확대해서 기록한 역사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역사학자들마저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일이 없습니다. 남북공이 전부 정치체제 하에서 안주하고 직무유기를 한 거지요. 그렇다면 작가가 그걸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아리랑에서 최초로 민족주의자의 투쟁과 사회주의자의 투쟁을 다 쓰고 나니까 우리 민족이 30년 동안 당한 것만 아니고 끝없이 해방이 되는 그날까지 투쟁을 했다는 역사 사실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대 순으로 보면 아리랑, 태백산맥, 한강 이렇게 읽는 게 좋고 그렇게 시대 순을 따라가는 게 지루한 분은 한강부터 거꾸로 읽어도 좋고 마음이 급한 분은 태백산맥부터 읽어서 빨산맥부터 먼저 읽는 게 좋고 그 다음 아리랑을 읽고 통렬한 슬픔과 가슴 미어지는 절망을 느끼지 않는다면 작가는 실패한 것이며 독자는 대한민국의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첫째 목적은 우리가 얼마나 처절하게 당했는가 하는 것을 완벽하게 복원함으로써 망각하고 있는 역사,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고자 하는 것이 저희 작가의 의도입니다. 두 번째, 작가는 작품을 상상력으로 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바탕이 될 때는 그 상상은 연애하는 사람이 연애지를 서울서하고 부산서하고 제주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과 다르게 역사 사실의 확고한 객관성을 확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태백산맥이나 아리랑에 나오고 있는 역사 사실들은 완벽한 취재와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고 읽으셔서 해드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걸 과장했거나 허위 사실을 소설에 썼다면 대한민국에서 역사로 밥비를 먹는 자들이 5만 명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소설이 나와서 수백만 부씩 팔려서 다 정권이 끝났는데도 일체 말이 없는 것은 그것이 완벽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처절하게 당했는가 하는 그 역사 소설의 주인공 속에 나를 집어넣고 소설을 읽을 때 비로소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이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배반이며 우리를 또 한 번 죽이는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이성적 분노와 논리적 증오를 토대로 분노와 증오는 우리는 감정이라고 말하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역사 사실에 바탕할 때 그건 이성적 분노고 논리적 증오입니다. 이 말 여러분들 기록해서 좀 배워요. 뭐하러 이거 왔어요? 그건 조정대가 만드는 말이에요. 이성과 논리가 바탕이 안 되면 감정이기 때문에 오래 못 갑니다. 일본 역사 왜곡을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먹고 살고 이 땅에 뼈를 묻을 사람이라고 하면은 동참하셔야지 방관자 입장에서 나와 관계없다고 하면 그건 또 하나의 이완용이고 또 하나의 이광수고 또 하나의 서정주다. 그래요? 문인과 함께 문인 그러니까 김초희 선생님 말씀하는 겁니다. 문인과 함께 사는 생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두 분은 작업실을 함께 쓰시는지 따로 쓰시는지 알고 싶고 따로 쓰신다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그리고 함께 쓰신다면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세 번째, 부부란 어떤 것이어야 한다고 정의 내릴 수 있는지 작가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대학 다닐 때 집사람을 알았고 집사람은 시를 쓰고 저는 시를 쓰다 실패를 해서 소설을 썼습니다.
소설 쓰다 실패하면 뭐 할 것 같았어요? 문학평론하는 거예요. 그 길이 딱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문학평론하는 사람들은 시인과 소설가한테 끝없는 죽을 때까지 못 고치는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소설에서 제가 이제 목숨을 건졌는데 그때 김초희한테 말하기를 그랬어요. 우리가 같은 장르의 문학을 한다면 결혼할 수 없다. 같은 시를 쓰면 서로 비교 대조를 하고 흉거려야 될 텐데 그건 뭐 용납 안 되는데 마침 장르가 다르니 결혼할 수 있다. 결혼하되 서로의 문학 세계는 철저하게 간섭하지 않는다. 그 대원칙을 세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을 착실하게 잘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내 소설을 제일 먼저 읽는 게 첫 번째 독자가 김초희죠. 읽고 조금 이상한 표현, 조금 어색한 부분 또는 걸리는 문장 전부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저를 줘요. 그러니까 최초의 독자이면서 교정자이면서 감시자이면서 별거 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착실하게 다 고쳐요. 다시 읽어보고 집사람은 시를 쓰면 나를 보여줘요. 그 내가 말을 하면 그 사람은 한 줄도 안 고쳐요. 이 억울한 수모를 당하면서 이 집사라는 말이 아니 소설도 문학이냐? 그건 사실이지요. 진짜 문학은 시지요. 줄여서 한마디로 우주의 질서와 만상에 대한 진술을 찍어내는 거. 타고난 문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한용훈이가 그 말을 했을 때 여러분 그거 전혀 안 느껴요? 어? 타고난 문제가 어찌 다시 기름이 돼? 그것 중에서 모르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한자 없잖아요. 타고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너무 쉬운 말들만 엮어 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장을 이룰 때 그것은 딱 한용훈이 거예요. 민족의 언어를 도둑질해서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이 사유재산의 막강한 힘, 이 쾌락, 이거 없이 못된 문학을 하겠어요. 어?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누구야? 박목을 다 알잖아. 이거 미치는 거라고. 사뿐히 지뢰받고 가시옵소서. 어? 김소월. 아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운 몇기를 윤동주. 작가는 백날 길게 써봐도 그런 문장 하나 건지질 못하고 죽어. 아, 이 억울한 거 나 미치겠어. 어? 결국 문학이라는 것은 민족 언어의 도둑질이죠. 아직 성실한 아름다운 도둑질이에요. 한용운이 타고난 문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거기에서 느끼는 게 뭐예요? 우주의 질서잖아요. 영원 불변하는 질량 불변의 법칙, 과학으로 말하면 그것을 윤회설이에요. 불교의 윤회설을 그렇게 한마디 쉬운 말로 응축시켜서 탁 드러냈을 때 그것은 일제시대니까 우리에게 핍박이 온다 해도 우리는 영원히 소멸하라는 생명으로 일본 너희를 끝내치고 없앨 거야 하는 독립의지가 응축됨과 동시에 거기에는 우주 질서의 윤회설과 만상의 모습이 들어있어요. 그런 겹겹의 의미를 오늘 알았지. 오늘 알았을 거야. 국어 선생님 이런 강의 못한다니까. 자, 그렇게 해서 집사람이 시를 안 고치는 걸 나는 이해합니다. 나보다 우월하니까. 이 우월의식이 또 나는 어떻게 나타나냐. 평론가한테 나타나. 네가 뭘 알아? 나보다 미치니까. 내가 미끄러져서 글로 다녔으니까. 그리고 서재는 철저하게 따로 쓰지요. 간섭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글을 쓸 때는 티끌 하나만 들어와도 안 돼요. 생각해보세요. 태백산맥에 나오는 주인공이 몇 명이었던다고 생각해요? 모르죠. 이걸 봤으면 몰라. 무지하게 많다는 것밖에 몰라. 그게 다 조정을 낮춰 나가는 거예요. 아리랑이는 태백산맥보다 두 배가 많아. 그거 다 순위가 나가는 거예요. 그 인물들을 갖다 놓고 우연히 없이 필연으로 사건을 만들고 그들이 배고프지 않게 영양실조, 영양과잉 걸리지 않게 비대증 걸리지 않게 잘 조정해서 이야기를 엮어 나가는데 칼날같이 신이 굳어서 있죠. 그럴 때 무슨 조그만 이만 들어오면 바로 신경질 미친 듯이 막 소리질러 화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방을 같이 쓸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불편한 것보다는 이익이 훨씬 많고 불편 없어요. 집사람은 나를 선택 잘한 것 같고 나는 집사람을 선택 잘했고 천생연분 지금까지 내가 공개방송에 나갔어. 나는 주색잡기로 마누라를 속속인 일 없다. 그건 내 당당한 도덕감이에요. 작게는 집사람에 대한 남편으로서의 성실이고 사회를 향해서 작가는 적당히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된다고 하는 그걸 깨는 작가로서의 도덕성이에요. 그리고 부부가 뭔가 저는 주례사에 그 말 합니다. 결점까지도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을 때 결혼하라. 결점까지도 내가 완벽하지 못하듯이 상대방도 완벽하지 못하고 결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결점까지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다시 태어나서도 그와 또 만나서 살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 결혼하라. 이번에 집사람이 부인병으로 대수술을 받고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나는 아들 며느리 다 있는데 걔들 못 오게 했어요. 병원에. 아들이 지금 공부하고 강의 나가는데 그 준비해야 됩니다. 방해된다. 며느리는 애 키워야 되니까 안 된다. 해서 입원해서 퇴원까지 제가 서울대병원에서 집사람 다 병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그렇게 한 것은 서울대병원이 있고 나서 처음이었대. 모든 남자들은 입원시키고 집에 가 자고 간병인 두고 들여다보고 데려갔대. 대한민국 여성 얼마나 불쌍한가. 그런 남편은 죽여야 돼. 그게 무슨 남편이야. 나는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했어요. 배를 가르고 막 식구를 띄어내고 이런 난리가 나는데 그 통제하는 고통을 겪는데 그걸 장애 부축하고 밤잠 안 자고 뭐 이렇게 해야 부부지 한 몸이지 어떻게 집에 가서 잠이 오나. 간병인 딴 사람 맡겨놓고 어떻게 잠이 오나. 그런데 그게 당연한 상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남자가 아픈 여자는 계속 붙어있는 거예요. 아 대한민국 여성들 불쌍해. 다 죽여. 그런 남자들 다 죽여버리라고. 예, 오늘 저 조정래 선생님 초청해서 들은 금요일의 문학 이야기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네, 고맙습니다.